안녕하세요. 토요일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위드아웃 썸머에서 구매한 트위드고, 이 바지도 위드아웃 썸머에서 구매한 슬랙스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슈즈 신었고, WOC 입었어요. 저는 오늘 이러고 호캉스 하러 갈 거예요. 늦어가지고 얼른 나가볼게요. 안녕. 화장실 너무 좋다. 화장실 되게 이뻐. 오, 손가락 가는데. 어, 족발. 아, 왜 그러냐. 짜증나. 근데 이 뭔가 안 이쁘게 나오네. 포장의 한계랄까? 현실 호캉스. 현실 호캉스. 해보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몰라? 안녕하세요. 금요일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 니트는 니어웨어에서 협찬받은 니트고요. 팔이 팔꿈치를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고 팔뚝살을 좀 가려주는 반팔 니트입니다. 짜임이 이런 니쥬 짜임이에요. 그리고 요즘 비가 와서 다시 너무 추워졌는데 이거 울이랑 캐시미어 혼방이어가지고 막 엄청 춥지는 않더라고요. 봄에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팔을 이렇게 접으니까 이 접히는 부분에 조금 선이 생겨요. 밑단이 좀 짱짱해서 이렇게 방방하게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엄청 까실거리지도 않고 부드럽습니다. 바지는 옛날에 슬로우핸드에서 구매했던 건데 지금은 안 팔더라고요. 페이지색 코튼 슬랙스 입었습니다. 그리고 토즈 단화 신었고요. 아우터랑 가방도 함께 입어볼게요. 짠! 아우터 입고 가방도 맸습니다. 아직은 추워가지고 숏 핸드메이드 코트 입었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아, 아니 뭐야? 피자? 피자? 피자 느낌? 피자. 안녕하세요. 토요일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 니트는 니어웨어에서 협찬받은 니트고요. 베이지색에 트임이 살짝 있는 니트 입었고요.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야하죠? 이건 절대 출근할 때 입을 수 없는 그런 니트여서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입었어요. 겨가 살짝 보일 수 있고요. 체형에 따라서.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보여요. 어깨만 살짝 보이는 여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었고 슬랙스도 니어웨어에서 협찬받은 슬랙스예요. 이거 니어웨어에서 자체 제작한 슬랙스인데 봄용 슬랙스예요. 생각보다 얇고 엄청 얇진 않아요. 좀 후들후들거리는 이 정도 이렇게 이 느낌? 아무튼 되게 후들후들 거리는 투핀턱 슬랙스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저는 한 단 줄여서 입으려고 해요. 되게 봄용 슬랙스로 딱 좋습니다. 되게 후들후들 거려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아식스 신발 신었고요. 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우터랑 가방도 착용해 볼게요. 아우터 입고 가방도 맸습니다. 깜깜하게 입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벌써 방이 어두워졌어요. 비 와서. 아무튼 이제 못 입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패딩 입었고요. 더스페이스 눕시 패딩 입었습니다. 가방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에서 협찬받았던 가방이고요. 좀 후리한 것 같네요. 오늘 비 오니까 칼국수 먹으러 갈 거라 좀 후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고 나가볼게요. 안녕. 실명이 나오는데 모자이크 해줄게. 모자이크? 안 해도 돼? 뭐야 그럼. 응? 칼질을 이렇게 못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칼이 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야들야들 하지 진짜 안 즐기고. 응. 목소리 왜 그렇게 고기 추가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이 상의랑 하의 다 니어웨어에서 협찬해주신 상품들입니다. 제가 고르고 보니 다 크림색, 흰색 이러더라고요. 이번 영상에는 아마 크림색, 베이지, 흰색 이런 계열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시보리가 굉장히 넓고 짱짱해요. 소매는 티셔츠 같고 여기는 좀 맨투맨 같은 그런 느낌의 티셔츠고요. 단추가 5개 있어요. 저는 3개 정도 오픈했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얘가 쫙 잡아줘서 허리를 좀 얇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되게 부드럽고 살짝 도톰한 그런 느낌이고 빗짐은 심하지 않아요.
잔잔하게 골지가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여기 단추가 여기 있고 뒤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핀턱이 6개나 있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요. 얘는 비침이 조금 있어요. 주머니가 비치죠. 근데 안감 스커트도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스커트 안감도 있고 이 핀턱 때문에 되게 풍성해 보이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이런 거 해줘야죠. 샤라라. 너무 하얘서 신발이랑 가방은 검은색으로 맸어요. 아우터는 뭐 입을지 고민 중이에요. 이러고 나가볼게요. 안녕. 우리 오빠 표 짜장면 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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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응 팔아도 돼? 안녕하세요. 월요일 운동룩입니다. 오늘 퇴근을 하고 이렇게 재빠르게 갈아입었어요. 오늘부터 저 PT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이키로 도배를 했습니다. 나이키 양말 신고 백포스 신었어요. 나이키 걸입니다. 저 원래 PT 브이로그를 좀 찍고 싶은데 트레이너님한테 좀 말하고 찍고 싶었거든요. 좀 부끄러워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이랑 좀 덜 어색해지면 한번 말해보려고요.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